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꿀벌이 집단으로 사라지는 일이 잇따르자 식물이 수정을 못해 생태계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죠. 이런 가운데 사과나 배 같은 과수밭에서 드론을 이용한 인공수분이 시도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라지는 꿀벌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강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인 식물의 수분 작업, 즉 꽃가루를 암술로 옮기는 건 그동안 꿀벌이나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상이변으로 꿀벌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데다 일손난이 심화되면서 농촌의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과수원에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기존에 사람이나 꿀벌이 하던 수분 작업을 이제는 드론이 대신 맡아하게 되는 겁니다. 서산시가 관내 10헥타 사과밭을 대상으로 드론 인공수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꽃가루와 수분 활성제 등을 넣은 약재를 드론을 이용해 공중에서 뿌려주는 건데 골고루 분사가 가능해 수정 확률이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특히 1헥타 사과밭의 경우 보통 이틀간 인부 10명이 필요한데 드론은 2, 30분 만에 끝낼 수 있고 드론 대여 비용도 인건비의 절반 수준이어서 경제성이 높습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또한 꿀벌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 수정이 안 돼서 우리가 과수농가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드럼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거 해소가 되고 여기에 꿀벌 유인제도 함께 투입해 꿀벌을 다시 부를 수 있고 사람에 의해 전염되는 과수 화상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드론 인공수분은 천안 배농가에 이어 사과에는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서산시는 경제성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수정률이나 또 내지는 과실의 품질 등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전농가 과수에 대해서 전농가에 대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드론 인공수분이 기상이변과 일손난에 신음하고 있는 과수농가에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모두 3,518명 발생해 닷새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전은 전날보다 121명 감소한 1,3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충남 1,821명, 세종 360명 등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대전에서 4명, 충남에서 9명 추가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각각 635명과 910명을 기록했습니다. 제132주년인 세계 노동절을 맞아 대전시청과 보라매 공원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오늘 오전 주최 측 추산 5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차별 없는 노동권과 해고 위협이 없는 안전한 일자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시청 주변 도로 1.2km를 30여 분가량 행진했습니다. 대전경찰청도 기동대 등 3개 중대 170여 명을 동원해 주변 도로를 일시 통제하는 등 안전 확보와 교통관리에 나섰으며 집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얼마 전 개그맨 양세형 씨가 식당에서 기도가 막힌 노인에게 응급처치를 시도해 생명을 살렸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는데요. 각종 축제가 많은 5월은 야외에서 다양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위협이 높은데 음식물이 기도에 들어갔을 때 이를 빼내는 하임리히법을 비롯해서 배워두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이경은 개원의학전문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흉부외과 의사 헨리 하임리히가 만든 하임리히법은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숨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슴에 압력을 가해 이물질을 토해내도록 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3분만 지나도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만큼 119 신고 뒤 신속하게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자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배꼽과 명치 중간에 두고 배 안쪽을 누르며 아래에서 위로 당겨주면 됩니다. 다만 12개월 미만 영아는 복부 압박 시 간 손상 위험이 있어 복부 대신 등을 두들겨줘야 합니다.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리게 한 뒤 등 가운데를 손바닥 밑부분으로 3개 5차례 정도 두드리고 바로 눕힌 다음 가슴 중앙 부위를 손가락으로 압박해주면 이물질을 빼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기도 폐쇄가 의심된다고 억지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제거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오히려 이물질이 더 기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봄철 자주 발생하는 심장마비에 대비해 심폐소생술을 익혀두는 것도 좋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포갠손을 환자의 명치 바로 윗부분에 놓고 5cm 깊이로 초당 2회 속도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30회씩 반복해줘야 합니다. 특히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채 팔이 일직선이 되도록 펴주면 압박의 깊이와 속도를 일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침대나 소파라면 환자를 그 단단한 평평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흉부 압박을 실리도를 하셔야 압박의 그 위치나 깊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심폐소생술과 함께 터미널이나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도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패드를 쇄골 아래쪽과 좌측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에 부착한 뒤 심장 리듬 분석 안내에 따라 버튼을 누르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호흡곤란이나 심정지 환자를 만나면 대부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응급처치 방법을 평소 잘 알고 있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후유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경훈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금산군 진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헬기 한 대와 인력 60여 명을 동원해 1시간 1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산림청은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이 옮겨붙어 임야 0.3헥타르가량이 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신탄진의 한 도로가에 주차된 25톤 덤프 트럭에서 불이 나 차량 한 대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7개 선거구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선거구별로는 천안시 박산동, 아산시 박경귀, 당진시 오성환, 공주시의 최원철, 논산시 백성현, 계룡시 이기원, 보령시 김동일 후보 등이며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로 김경훈 전 대전시 의회 의장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김경훈 후보와 이재승 전 중구부청장의 결선 투표를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키로 했지만 이재승 전 부구청장이 결선 투표 전에 사퇴함에 따라 김경훈 후보가 중구청장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황인호 현 동구청장과 남진근 대전시 의원 간 맞대결이 펼쳤던 대전 동구청장 경선은 안심번호 응답자가 200명 미만이어서 무효 처리돼 향후 시당 공관위가 선출 방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피해와 산불 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KT와 협력해 이동전화 신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해서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과 드론 감시단 등 2천여 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상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특별산림 대상종 불법 채취,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입니다. 기계연구원이 심장폐, 방광과 같은 인체장기에 조직 손상 없이 깊이 삽입할 수 있는 유연한 굴곡 형태의 로봇 카데터를 개발했습니다. 카데터는 시술 등의 치료를 위해 해당 위치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이번에 개발된 로봇 카테터는 두 방향으로 휘어짐이 가능해서 원하는 위치로의 이동이 쉽고 조작이 간편합니다.